나 안녕 페라고 함. 예, 오늘 찍을 영상은 뭔 영상 찍냐? 예, 일단 참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간이 9시 12분. 네, 마음 수련회사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마음 수련회는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갔지만, 네, 메이플 투어하다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찍을 영상은 제가 이제 맞추고 싶어하는 롤이덱, 롤이덱, 롤이덱을 이제 한번 맞춰보고 싶었는데요. 근데 그덱 레시피가 약간 좀 까다롭기로 유명해가지고, 네, 제가 원하는 롤이 레시피는 네, 너무 약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안 맞추기로 하겠고요. 오늘 이제 찍을 영상은 제 원래 지금 현재 있는 덱 중에서 하나 찍어볼까 합니다. 네, 어제 그랬듯이. 그래서 그 덱의 이름은 가가가 덱입니다. 왜요? 왜요? 뭐요? 뭐, 왜, 뭐, 뭐. 물론 여기 덱에 가가가 있습니다만, 이 가가가 말고, 내 가가가. 마이 가가가. 잠만요. 이게 영상, 이게 이제,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네, 뭐 어쩔 수 없이 M3 이제, MO3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점 MO가 돼버렸네요. 어찌 썼군. 가가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상으로 이제 몇번 제가 찍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요즘 안, 또 이제 안 찍으려다가 이제 샀나, 이제, 그때 가가가 되게 팔았더니만, 그 이제, 그 샀던 얘가 다시 저 도로 팔았습니다, 저한테. 이거는 이제 구세할 방법이 없는 덱이라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찍은 영상이 이제 가가가 덱인데, 아, 목소리 좀 쉬었다. 아까 메이플 하느라 너무 소리를 질렀어. 아니, 그 뮤턴트 좀비를 잡아야 하는데 애들이 안 와. 죽는 줄 알았어. 에, 일단은 지금, 네, 마음을 좀 나누는 중이고요. 이제 얼핏 떠났네요. 일단은 제가 일단 맞춘 가가가 덱 중에서 가가가가 가드는 안 들어가고요. 일단은 가가가 매니저님 몇장 들어가냐?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쉬었다. 아, 목소리가 갈라지네, 소리가. 매니저님 3장 들어가네요. 둘, 셋. 그리고 그가가걸. 가가가걸. 그가걸이 몇장 들어갔냐? 하나. 이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뭐였더라? 뭔 대기였냐? 뭔 대기였죠? 뭔 덱이었지? 뭔 덱이었지? 아, 그때 퍼니멀. 퍼니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리가 된 상태에서 괜찮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안 했거든요. 어제 좀 굴리다가. 네. 가가가거리 두 장이네. 키드가 이제 몇 장이지? 한 장. 두 장. 이게 원래 제 이제 가가 덱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뭐였더라? 고스트 오브 맥스를 이제 이용하는 덱으로 맞췄는데, 그때 판 이후로 이제 좀 덱이 바뀌어가지고, 그 상태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게 더 좋습니다. 당연하죠. 솔직히 그 덱이 너무 약발았어. 클라커까지 이제 총두 장이 들어가고요. 몬스터가 좀 많이 들어가, 아, 별로구나. 그 다음에 이제 가가가 마음을 빨리 집어넣으러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가가 자물쇠는 원래 이제 덱이 안 들어갑니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네, 그냥 하나를 넣으러 갈게요. 그냥 가가가 이제 몬스터 때우기 위해서. 감맹 같은 경우도 무조건 한장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토메메어는 이제 무조건 오마톤 페어 같은 경우는 무조건 3장. 이게 드로 형식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마톤 페어가 이제 총 3장에 가고 볼트가 하나 들어갑니다. 대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가가덱에는 영판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영판을 구했더라고요, 걔가. 긴글 열람만 같은 경우에는 두 장이 들어갔네요. 이게 세장 들어가면 또 덱이 또 말려가지고, 원래 이런 카드 좀 되게 잘 말리게 하기 때문에. 리벤지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데다가 이제, 아 맞다, 가가가 원드가 이제 들어갔을 텐데, 원드가 하나. 이렇게 하니까 좀 빨리 하는 게 좋긴 하다. 되게 실전에 있으니까. 리벤지도 세 장이네. 하긴 뭐 묘지에서 선언은 뭐였더라, 그건데 뭐였지? 이름 좀 그만 까먹어. 제발 이름 좀 그만 까먹어. 내 뇌야. 이름 좀 그만 까먹어. 제발 부탁이야. 진짜 뭐였지? 내가 뭐 말하려고 했지? 아 맞다. 어리석은 매장. 아 성급한 매장. 그것 때문에. 그거 역할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잘못했다. 고고고도 이제 좀 뭐다 드로우 형식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한 종류만 들어가요. 어딨노?
999 자이언트. 네, 이거 딱 이거 세 장만 들어가고요. 도도도도 하나가 들어갑니다. 네, 딱 하나. 도도도. 그 이제 레벨 4가 되고 이제 여러 용도 쓸수 있는 도도도 버스 딱 하나. 그리고 포톤. 아시겠죠? 4축이. 제가 같은 이제 구스타프 맥스는 이제 뭐였더라? 8축, 10축을 위해서 맞춘 덱이라면 이 덱은 이제 4축을 위한 덱이기 때문에 네, 그리 이제 썩 그런 카드가 안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 같은 경우는 마법 카드입니다. 마법 카드는 이제 그냥 랭크 매점을 좀 집어넣으면 되는데 랭크 업 어허 좀 찰게 좀 많군. 일단은 한 종류씩 들어가 있네. 한 종류씩 들어가 있네. 어머? 뭐지 이게? 이거 퀵화스는 이제 쓰기에 너무 편하다니까 하여튼간에. 그래도 랭크업 덱은 이제 구사할 방법이 없어. 매번 느끼지만. 유저스 그런 말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아 맞다 가가가 실드를 안 집어넣는다. 아 맞다 가가가. 가가가 실드 는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엑시즈 리본이라고 많이 아실 건데요. 이제 엑시즈 몬스터 이제 구세할 네, 구세 그냥 버려지면 구세할 수 있는 전설의 카드 중 하나죠. 두 장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전생의연을 다시 이제 집어넣기 하는데 저 같은 경우 전생의연은 약간 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반지를 좀 집어넣을게요. 그 여기 탐욕의 반지를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OCG 되기 때문에 오늘도 저 컴퓨터랑 뜨겠네요.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이번에 아저 제가 이제 들은 건데 그게 이제 월드 이제 뭐였더라 이제 세계대회랑 해서 하면서 그 금제가 이제 통합한다는 말이 아 통합을 한대요. OCG랑 이제 TCG가 이제 금제를 통합하는데 근데 금제가 미쳤습니다. 진짜 미쳤어요. 이게 여러분 그거 뭐였더라? TCG 금제를 보시면 완전 이제 TCG 그 환경에 따라서 맞춰지는 거고 그다음 OCG도 이제 OCG 이제 완전히 그 환경에 맞춰진 거다 보니까 금제가 합쳐지니까 죽소가 금제가 뭐 별거 다 금제기 때문에 이게 금제가 하도 미쳤어요. 내가 보면서 느낀 건데 저걸 우리가 대체 유형을 왜 하라는 느낌이라는 느낌 정도로 진짜 금제가 미쳤는데요. 근데 아마 그게 금제가 하도 제재가 되니까 OCG를 보면 딱 OCG 그게 맞는 이제 아까 좀 근제가 있을 거라 생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만약 이제 그 뭐더라 월그 세계대회에서는 이번 세계대회에서의 금제는 여러분이 이제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노티어 덱으로도 나가도 이제 약간 좀 재미를 좀 느낄 만한 정도로 네, 심각할 정도로 이제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좀 많을 정도로 금제가 미쳤습니다. 듀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진짜. 그거 금제 그대로가 나오면 그거 뒤 뭐더라 유 뭐더라 유유양 영상 적게요. 너무 심해가지고 아니 제재가 진짜 너무 심해. 아니 그대로 가면 진짜 제재 그러니까 유유양을 할 수가 없어. 그 정도요. 이거 좀 넣고요. 아 이건 샤이니 넘버즈는 이제 만약 뭐 너무 심하다 해도 뭐 하긴 할 겁니다만 진짜 그 금제는 너무 아니야. 나중에 뭐더라? 하면 기회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토피아를 위한 이제 카드들만 이렇게 좀 많이 넣었고요. 근데 솔직히 이것들은 이제 쓰기가 좀 힘들 건데. 아마 쓰기가 매우 힘들 건데. 아, 맞다. 랭크 매지 중에서 그 넣어야겠다. 랭크. 그냥 다 검색할걸. 그냥 다 검색할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 맞아 집어넣으면 별로 안 좋구나 나한테. 아 맞다 이제 넘버즈 이제 100일에 집어넣고요. 01101 너무 쉬워 찾기가. 여기에 나올 정도야. 어쨌든 뭐 기본적인 이런 카드만 좀 집어넣은 다음에 벨빙 하나 넣도록 할게요. 어쨌든 세계대회 그거는 뭐 세계대회 그건 이제 통합이다 보니까 뭐그 감지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이제 OCG로 와버리면 그건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다 멘붕할 걸. 진짜. 티어덱은 진짜 티어덱 그냥 망할 정도로 금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가가가덱을 맞춰봤고요. 이게 이번 이덱 같은 경우는 유토피아 주축이 덱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금지 네 지금 덱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거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출 거임. 온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좀 싫어하기 때문에 구스 내가 이걸 안 넣으면 안 되지. 내가 이걸 안 넣으면 안 되지. 내가 이걸 안 넣으면 안 되지. 내가 이덱 맞추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인데 네크로전 때문에 이제 진짜 미친 거고요. 배틀박스는 약간 좀 미쳤는데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딱 이제 왜상아 잠시만요 여러분 잠시만요. 나 지금 생각난 게 있는데 아 이거 광고 너무 많이 뜬다. 이거 유튜브 이거 유기오 프로야 광고를 너무 많이 냈다. 나 솔직히 광고 때문에 지금 튕겼어. 대단해. 이게 지금 금제가 축소만 먹잖아요. 네 지금 축소만 먹죠. 이거는 컴퓨터에 뜨는 것보다는 소울 차지 그냥 하나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뜨는 게 뭐에 타나. 오케이. 이제 소울 차지 해봤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얼 가시. 하여튼 그 금지는 안 돼요. 그 금지는 안 돼요. 제가 일단 성공을 일단 받게 됐는데요. 일단 저는 이걸 발동시켜서 오토매 페어를 발동시켜서 가가가 클라크를 버리고 제가 가져온 몬스터는 일단은 메지션이랑 네 도도도 자이언트를 아 도도도 버스터를 가져오고요. 왜냐면 이제 버스터 같은 상대가 몬스터가 없으면 네, 특성화기 매우 쉬운 몬스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가가가 시스터를 소환시킨 다음에 가가가 시스터를 발동시킵니다. 초반 아주 뜬금 포인 카드를 손해줘야겠죠? 뜬금 포인 카드를 손해야겠죠? 대기 수집자 지금 60장! 이거는 진짜 막장 딜을 낼수 있어. 뜬금 포 카드를 손해주는 거야, 이럴 때. 크.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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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최대 레벨. 8로 찍어버리고. 자, 8이 되고. 합하면 10! 나와라! 구스타프 맥스! 자, 초반에 이렇게 딱 뜬금포인 카드를 손해주고, 그리고 저도 이제 재미대기고, 난 이겼고, 이거 세트해주면 이제 또 이거 파괴되면 또 손할 수 있고, 이득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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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이구, 세상에. 저 덱도 고문덱이야. 저 덱도 고문덱이야. 흠, 샤무라, 나 이거 어떻게 이길까? 흠. 아, 고고고 몬스터가 없죠. 상관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평타 몬스터를 전시키는 거예요. 근데 수비 표시에 대한 아주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일단 데미지를 딱 하고 주고, 딱 한지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건 노리는 겁니다, 어니스트를. 어니스트 쓰기 노리는 겁니다. 응? 야, 어니스트 없는데 그냥 참을 선언한 거야? 뭐 쳤던 병신이 다 있어. 뭐 쳤던 덱이 다 있어. 뭐 쳤던 쓰레기 덱이 다 있어. 쓰레기 덱이 다 있어. 아, 목 쳤다. 너무 흥분했어, 아까 전에. 목을 쉰 상태에서 너무 흥분해 버렸어. 응? 오, 가카카 시스터. 오 이거는 진짜 샤이니 들어온대. 잠시만요 제가 재밌는 카드를 가져와 줄게요. 가가가 리벤지. 네뭘 가져오죠 아시겠죠. 제가 손해 못은 당연히 가가가 매지션. 이때는 레벨을 안 높일게요. 특수소환 희망환 더뷰 아 뭐였지 아 비욘드 더 워프구나.
얘 효과가 뭐냐 근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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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크지. 근데 호프들 이치는 안 소환할 거야. 안 소환할 거야 근데. 룰상 유토피아를 취급한 아주 전설적인 카드로 어택. 그리고 어차피 파괴를 못해. 소재를 제거하고 발동할 수 있다. 한턴뭐 엑시 소재는 제거 발동할 수 있다. 엑시즈 모든 몬스터 선택 선택하고 묘지의 유토피아 몬스터 발동할 수 있다. 제거하고 1200을 올릴 수 있다. 근데 왜 소재를 안 쟀는데 공격이 1200이 올라간 거지? 응? 응? 1200이 왜, 저거 왜, 이거, 아, 깜짝이야. 리벤지 때문이었구나. 깜짝이야. 이게 효과가 왜 적용되나 싶었네. 뭘 섞은 거, 그냥 팬드롭 때, 가가가를 이미 다 써버렸네. 다 써버렸네. 소환하면 이거 멘붕할 거네, 상대. 자신 묘지에서, 제거 발동할 수 있다. 그 카드 효과를. 너무 미안한가, 이거? 이거 너무 미안한가? 희망 희망이야 호프드라고 와 날개 크리버 야 멋지네 와 크리버한테 와 크리버한테 와야 크리버한테 사랑받는 존재 와 주다이네 완전 와 멋져 오 저 덱을 덱 60장에서 저걸 순수하게 지금 다 모은 거야? 와, 오또해지러 지금 한, 딱한 번으로? 와. 오, 오, 흑마도전사 브레이커. 오, 흑마도전사 브레이커. 오, 오또해지 날 때렸어. 대단해. 아파, 심지어. 심지어 아파. 뭔가 엄청 까고 있지만 내가 이겼어 오 데미지 천지고 나 이겼어 오 데미지 천이라도 주고 싶었나봐 키보드가 순간 삼성을 GGG VS 오 이거는 그니까 드림 저건 드림 한번 더 할래 제대로 된 지금 만나자. 이번 좀 접어자. 나는 왜한번 이겨야 꼭한번 접고 싶지? 극도 예매된 건가? 아닙니다. 가가가 매지션이 이렇게 두 장이 나왔을 때는 정말 이제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상대가 이제 잣대인 걸 믿고 그렇게 한 마리 소환시키고 혹시를 그냥 무서움을 이제 좀 주기 위해서 카드 두 장을 썼다고 그냥 엔드를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미션이 이제 한 장에 있다는 것은 적의 지킬 카드가 분명히 있다는 걸 이제 생각해서 안 때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걸 노리는 것뿐입니다. 근데 상대가 하필 저거네요. 하필 붉은 눈의 흑역대기야. 아, 나 이거 흑역대기 나 나중에 맞출까? 하필 흑역대기야. 저건 무조건 때린다고. 일단 때리고 본다고 저 덱은. 아. 레드 아이즈 흑염룡이 이제 좀 너무 무서워 이거 듀얼 몬스터인데 잠만 싱크로 잠만 싱크로 노노 I want not your sinker fuck 왔다 전생녀 삼살라 흑강룡 흑강룡
오. 배도 망한 상태에서 저렇게 때리다니. 나쁜 시키. 나쁜 시키. 제대로 망했는데. 샤이닝 드로우! 샤이닝 드로우. 우와. 근데 삼삼삼삼화가 효과를 뮤즈로 보냈을 경우인데 삼삼화가 더 위험해. 이럴 때는 삼삼화가 더 위험. 천재새끼 삼삼화 때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불운의 흥룡 나와요. 흥룡 나오면 이제 노답이요. 저이 덱에서 흥룡이 나와버리면 노답이요, 저거. 봐봐요. 이런 거 나온다 생각해봐. 노답이요. 내가 이거 배틀을 때릴 줄 알지? 안 때려, 임마. 내가 미쳤다고 때리겠냐. 샤이닝 드론 했으나. 샤이닝 드론 했으나. 한번 막히네요. 시카시, 니 놈에서 지금 역전의 패를 뽑을 수 있을 걸 생각하느냐? 에블리, 리블. What the? What the? 용의 거울, What the? 와우. 와우. 오, 저거 이제 효과 막는 거 알고 있네. 천재네, 저거. 우와, 저거 전설의 흑석은 정말 사기야. 백석이 더 사기야. 백석을 이겼어, 흑석이. 저거 효과를 못 써요. 왜냐면 부스한테 막혔거든. 아니네? 아, 저거 이제 그걸로 처리되구나. 아, 부스설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걸로 처리되구나. 뭐지? 원래 샤이닝! 죄송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극도의 샤이닝으로 이건 진짜. 우와. 야, 이거 샤이닝으로, 야, 지금 이 운이 좋으니까 리벤지로 가져오자. 난 너한테 리벤지를 한다는 의미로. 희망한 호프 드라군. 잠깐만, 이 상황에서 이길 카드를 생각해야 돼. 더 호프 같은 게 쓸모없어. 빅토리 레이나 빅토리나 이건 쓸모가 없어. 하물며 자무라이는 더 쓸모없어. 그럼 여기서 쓸모있는 카드는 딱 하나. 호프 드라군. 메이션을 2로 맞춥니다. 그리고 가가 시스터를 4로 맞춥니다. 전설의 엑시즈원 유토피아. 세계를 비춰라 유토피아. 사실 너희 그거 까먹었다. 리벤지로 공격력이 올라가는 척 보여지만 사실 적의 옆에 있는 몬스터를 특성하기 위해서이고 제가 이제 소환할 몬스터는 이건 전설의 카드 더 라이트닝. 공연이 무려 5초에 내는 대단한 평타를 가져게 만드는 전설의 카드. 하지만 내가 선한 모습은 희망 황룡 호프드라고. 그리고 쪼개는 모습은 흑염룡.
흑염룡이 이제 파괴되면 이제 옆에 있던 흑염룡들이 이제 전부 다 특선을 하겠죠. 흑염룡들이 이제 각각 하나를 가져오죠. 덱에서 이제 붉은의 흑룡을 가져오는데 이때는 레다이제 퓨전을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서 좀 문제가 됩니다. 그 한마디로 호프 드라군은 아주 잘 써야 한다는 거죠. 호프 드라곤이 여기서 이제 하드캐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 카드는 일반 몬스터 전투로 파괴되지 않고 이 카드 얘 몬스터 역할을 받지 않는다. 마음으로 뽑아야 한다는 거구나. 잠깐만, 마음으로 뽑기는 카드가 없는데. 아 잠만 두뇌 고통이. 네, 제가 이제 다섯 장 이제 모으게 된다면 탐욕이 단지 때문에 또 샤이니를 한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이거 같은 지금 영상감 아주 좋은 영상감이 되고 있어요. 이제 가장 무서운 카드는 레다이즈 퓨전. 레다이즈 전설의 융합 몹이 나옵니다. 악마령 블랙 데몬즈들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크나이트는 그냥 파괴가 돼버려요. 100을 올렸다 하나. 그 다음에 이건 효과를 파괴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3살라 효과를 못 발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를 발동했을 때, 이게 뭐지? 일단 묘지의 위념만큼 상대에게 데미지를 준다. 그 몬스터를 덱으로 되돌린다. 맞습니다. 일부러 맞은 겁니다. 왜냐면 폐에 그게 있었거든. 잘 나와야 돼. 잘 나와야 돼. 진짜 레벨 4 몬스터 하나만 나오면 거리 나오는군. 여러분, 이게 듀얼리스트한테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기까지 카드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상대, 이 카드는 전투할 경우 상대 데미지 종료 시까지 카드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오, 내가 지금 뭘 뽑은 거란 말인가? 지금 제가 해야 할 짓은 유토피아를 소환시킨 다음에 전설의 공격력이 5000이 된다는, 네. 더 희망은 더 호프를 전해야 합니다. 레벨 8축은 아쉽게도 지금 집어넘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다른 육식 몬스터는 이제 딱히 없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몬스터는 물론 여기 있는 이제 더 라이트닝이 있긴 합니다만 더 라이트닝을 전해야 하나? 더 라이트닝을 가자. 더 라이트닝으로 가자. 진행했을 경우 더 라이팅이 간다. 실수했다. 좋아, 자연스러웠어. 좋아, 자연스러웠어. 자연스러웠어. 여기서 컴민이 대단해. 나도 대단해. 나도 대만한 대단해. 여기서 컴밀 대단히. 뭐랄까. 나쁘지 않을지도. 나쁘진 않을지도. 4001 그대로 통과해 맞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몬스터이 이제 파괴가 안 되기 때문에 저거는 약간 좀 곤란하네요. 제가 이제 마음으로 이제 파괴할 카드가 없기 때문에 할수 있다.
진짜 이제 아 부인의 남 멘탈 남는요. 특수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막아야 합니다. 호프 드라곤이 막을 수 있나? 못 막네. 카드 대상이 아니구나, 이게. 오. 아, 7축이다! 비가이다, 이건. 아, 졌네, 이건. 비가이로 뺏어와버리네. 아, 맞아. 7축 대기라는 걸 까먹고 있었네. 아, 샤이닝 드롤 했어도 제가 이제 실수를 한번 해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뭐 소환을 해봐도. 더 라이트님이면 효과가 뭐냐? 상대는 이제. 뭐하냐, 젠. 뭐하냐, 젠. 야, 이거 대상 효과인 거 몰라? 잠만, 나도 몰랐어. 미안해. 솔직히 나도 몰랐어. 미안해. 한층 한번 엑시제 걸고, 엑시제 모은 선장, 자신피대 엑시제 모은 선장, 자신피대 모은 선장 제외하고, 묘지의 대상 특성? 쓸모없구나. 쓸모없는 카드였어. 그냥 공유의 3000짜리 어택으로, 그냥 3000짜리 어택거입니다. 그냥 3000짜리 어택거였어. 그냥 3000짜리 어택거였어. 예명. 이렇게 쓸모없는 카드라니. 그냥 3000 어택이라니. 유토피아로 바꿔서 좋을 게 뭐가 있지? 몬스터 대상 효과가 안 되는데, 얘는. 봐봐요. 1번, 그 다음에. 몬스터 효과를 받지 않는다. 근데 난 죄다 몬스터 효과를 이뤄진대. 극상성이다. 망했어, 난. 적을 파괴할 카드가 없어. 왜냐면 번개를 안 넣었거든, 이대 생각해보니까. 소울 차지는 어째 번개를 넣지 않았어. 개설을 넣다니, 대단해. 아니, 안쓸 거야. 내 키카우스가. 나의 키카우스가. 어쨌든 흥경을 가져오네요. 나의 키카우스가 그리고 덱전으로 이기겠다. 오, 아까 내가 실수한 소울 차지가 나왔군. 실수를 집어넣어버린 소울 차지가 나버렸어. 와, 기쁘다. 좀 이따 써야지. 이거 발동하면 뭐가 좋아요? 왕 스위핑. 의미 모르는 수비 표시. 할수 있다. 이렇게 선하면 이제 안 되죠. 이렇게 선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 지금 미친 짓한 거예요. 이거 소재 두개 돼야 하는데. 나 이거 소재 두개 돼야 하는데 그냥 이거 손해보고 싶어서 선한 것뿐이요. 적은 소재 두 개를 제거해야 하는데 소재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공격이 5천이 안 돼요. 어머, 저 병신 뭐야? 어머, 저 병신 뭐야?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차라리 그냥 유토피아 레일을 소환하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냥 유토피아 더 라이팅이 소환해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소환해보고 싶었어. 한 번도 손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전에. 아니, 이거, 6.25포상으로. 어차피 못 써요, 이거. 쓸 수가 없어. 유토피아 다 썼거든. 오, 잠만, 가가가 몬스터? 아이고, 맙소사, 이게 뭐야, 샤이닝 드론에. 맞다, 생각해보니까 가가가 뭐 하나 집어넣었.
It is a what? It is a luck dealer. 아, 퍼즐 애들 이거 저거 하다가 존망했단 내가. 예. 지금까지 봐주신 말 감사합니다. 이건 좋은 영상감이야. 제목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구만. 네,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신 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 이거는 진짜 역전의 역전이야, 이거는. 아니, 이건 진짜 샤이닝 드로야. 모든 게 샤이닝 드로야, 이건. 오, 이건 리얼 샤이닝 드로야, 이건. 진짜 영상. 오, 이건 대박이야, 이건. 진짜 영상이. 와. 네,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영상 마칠게요. 그럼 끝! 오늘 영상 제목은 리얼 샤이닝 드로우. 좋아.